페이지 88페이지 미장공사 및 타일공사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1절 미장공사를 먼저 보면 재료는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수자,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그러면 자,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입니다. 그러면 경화라는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라겠죠. 경화 과정에 물수자,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경성, 공기가 필요한 뭐다? 기경성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그래서 알아두실 게 이게 시멘트, 뭐 석고, 플라스틱 뭐 등등. 자, 이겁니다. 수경성 재료에는 시멘트란 재료가 들어가면 시멘트하고 뭐하고 석고, 시멘트란 단어하고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재료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 뭐 석고 플라스틱 뭐 경석고 플라스틱 무슨 단어? 시멘트 석고. 석고는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재료를 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등해놨어요. 안 써놨어요. 왜 외우실까 봐. 그래서 외우지 말고요. 뭐만 기억한다? 시멘트,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재료들은 무슨 재료? 기경성 재료예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무슨 재료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 수경성 재료로 마감하니까 수경성 재료의 특징을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도 그래서 수경성 재료 고르라고 나왔던 거고요. 아, 아파트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경화가 빠르고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게 경화라겠죠? 경화가 빠릅니다. 빨리 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강도는 큰 것이 특징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경성 재료는 쉽게 이래보면 돼. 물을 뿌리면 약해지는 재료들이 기경성 재료. 흙에다 막물 부어봐요. 강해집니까? 흙벽에다 막물 갖다 부으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상 주의사항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시공상 주의사항이 뭐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된 파트입니다. 여기가 가장 시험이 많이 기출된 파트입니다. 초벌을 바름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균열 발생 후 덧먹임하고 나서 재벌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초벌, 재벌, 정벌순으로 세번 바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초벌 발음을 먼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초벌 발음하고 나서 자 충분히 뭐다 방치를 하자는 겁니다. 방치를 하고 나서 그래서 충분히 방치 기간을 줍니다. 방치해요. 그래서 보통 2주 이상 방치를 보통 합니다.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그럼 방치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균열이 발생하죠. 균열이 생기는데 균열을 갖다가 메워주는 작업하는 게 덧먹임이에요. 덧먹임. 덧먹임을 하고 나서 그럼 제일 먼저 바른 걸 초벌 발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한다? 재벌 발음을 하자는 게 재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걸 그대로 합니다. 이걸도 한번 하고 마지막 바른 것을 정벌 발음 얇게 여러 번 발음하라 이거야. 그러면 한 번에 두껍게 발음하면 뭐가 됩니까? 미장이 박락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요. 한 번에 이 두껍게, 그래서 두껍게 발음을 하게 되면, 자, 뭐다? 박락의, 미장의 박락의 원인이 되는, 박락이 됩니다, 박락.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하면 되는 오이 마사지 했을 때 얇게 해야 되죠? 오이 마사지 핵심 키포인트, 얇게 오이를 해야 돼. 그래, 잘 붙어 있습니다. 두껍게 해봐야 다 떨어집니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낸 거예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두껍게 바르면 안 돼. 얇게 여러 번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아직 안 냈어요. 자, 3번은 바탕면이나 초벌 바른 면이나 라스 먹인 면이든 고름질 면이든 제입을 받, 다 어떻게? 거칠게. 다 거칠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부착력. 거칠게 하는 것은 부착력 때문이에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칠게 마감을 해줘요. 근데 뭐만 예외다? 정벌 바른면 책갈죠? 정벌 바른면만 주의하시면 돼요. 정벌 바른면. 마감은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칠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거칠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은 새흙손으로 바르지 않고 나무흙손으로 발랐습니다. 나무흙손으로 하면요. 이 모래가 긁혀요. 쭉 바르면 쭉 거칠게 됩니다. 근데 새흙손으로 하면 뺀질뺀질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새흙손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가다 뛰면서 봤던 게 그거예요. 그때는 장인들이 진짜 나무 흙손으로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새 흙손 사용하고 쇠갈키로 퍽퍽 긁어 놓습니다. 하고 나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시 온도는 몇 도시 이상? 5도시 이상에 사는 게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염두에 겁니다. 온도가 높아야지 부착 강도가 나와요. 온도가 낮으면 부착 강도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타일이 다 떨어져. 미장이 이리 다 박락됩니다. 그래서 5도씨 이상에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해서 어떻게? 항상 건조는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키. 자, 급격한 건조시키라는 것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장 공사는 위에서 뭐다? 아래로 한다. 그래서 거기 봐요. 미장 공사 실내는 뭐다? 천정. 천정하고 벽하고 바닥 순으로 해야죠. 아, 바닥 먼저 하고 벽하고 천정 올라가면 다 밟아요. 계속 바닥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철물이 뭐다? 코너비드. 이것도 기출되었습니다. 얘가 제일 먼저 출제를 했습니다. 코너비드 같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자, 탈락의 안정성 확보해놨죠. 요거는 혹시나 앞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간략히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2번을 쪽, 니은을 좀잘 봐두세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 등의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해서 몇 미리 이하로 한다? 6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을 합니다. 자, 두껍게 마감하면 잘 떨어져요. 부착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에는 6mm 이하로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6mm.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얘는 지문도 어느 정도 지문이 너무 길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쓸 가능성이 있다. 탈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의 천장 부위의 미장 바르면 바름재의 부착력을 해서 6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해줘. 보통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마감 두께가 원래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미장 두께. 자, 미장 두께 잠깐 봅니다. 어디서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91페이지 보십시오. 91페이지 보면 자, 바름 두께가 거기 보시면 3번에 바름 두께 나오죠. 바름 두께에서 2번에 보면 바닥은 24, 내벽은 18, 천장 15mm, 차양 15mm, 바깥벽 24mm, 기타 24mm죠. 두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피난 통로이죠. 부착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얘는 시험에 전혀 언급은 없었다. 그럼 앞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다놨습니다.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배합 및 비빔에서, 자, 재료의 비빔에서, 재료, 배합 및 비빔에서 재료의 배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 두실 때, 자, 그거 체크하시 1번에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무슨 배합? 부배합. 바탕층에 가까운 층일수록 부배합. 부배합은 뭘 부배합이라고 했어요?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 시멘트 사용량을 많이 넣는 배합이 무슨 배합이다? 부배합이네. 반대로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입니다. 그게 빈배합입니다. 빈배합. 그럼 왜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자 시멘트 부배합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죠. 자, 바탕층이 초벌 발음이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부러 방치해요. 보양 절대 안 해줍니다. 초벌 발음하고 막 보양해준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거 틀린 거예요. 일부러 균열 가라고 내두는 거야. 일부러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배합에도 관계없죠. 그러면 초벌은 바탕에 부착이 잘 돼야 될거 아닙니까? 부착력 확보가 주된 목적이고 균열은 가도 관계없다는 거야. 균열 가면 뭐 해준다? 덧먹임 해주고 또 제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균열 가면 또 어떻게 한다? 덧먹임 해주고 정벌 하니까. 그럼 정벌은 어떻게 빈배합에 가깝게 가도 관계없다. 이건 균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균열을 유도시켜서 덧먹임을 해주기 때문에 바탕에 가까울수록 무엇이다? 부배합. 그 부빈배합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잘 봐둬요. 바탕에 가까울수록 무슨 배야? 부배야. 그래서 정벌 발음에 가까울 빈배합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 결합제라는 것은 이걸 결합제입니다. 결합제라는 것은 뭐하고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재료를 총칭해서 결합제라고 해요. 결합제는. 그래서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무슨 비? 용적비 체크하시고 용적비로 갑니다. 용적비. 용적비고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집들 사용량은 뭐로 간다? 결합제 되면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러면 앞에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 골제. 골제가 모래가 골제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할 때다 골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골재나 혼화재, 혼화재는 여기서 재료제자잖아. 재료제자. 그래서 얘들은 무슨 비로 간다? 용적비로 가고. 이거는 용적비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해초풀이나 알료 같은 혼화재 같은 거. 그래서 이 혼화재의 자, 약품제 자라 했죠? 약품. 약품이고, 알료, 해초풀 같은 거. 이런 것은 무슨 비로 간다? 질량비로. 결합제에 대해서 질량비로. 이것은 용적비. 이거는 질량비. 자, 그래서 패턴입니다. 시험 낼수 있는 패턴이다. 아직은 내지 않았다. 부배합, 빈배합, 용적비, 질량비. 이런 것은 잘 출제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헷갈리지 않도록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2번에서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여기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에 분말 및 입자 모양의 재료입니다. 분말 및 입자 모양. 그럼 여러분들 시멘트는 분말이잖아. 시멘트 분말이죠. 가루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건비빔 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비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타르는 일단 건비빔 해놨다가 사용하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뒤에 체크 액체 상태 혼화 재료마다 미리 물과 섞어둡니다.
분말 상태는 어떻게 한다? 금비빔 했다가 물비빔해서 사용하고. 그런데 액체 상태의 경우는 미리 물과 섞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압송품 칠기에 사용하는 재료의 빔 반드시 뭐다? 기계빔이어야 돼요. 이건 꼭 체크하세요. 압송품 칠기에 사용되려는 반드시 이건 예외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압송품 칠기에 사용하면요. 품칠기계 사용하면요. 잘 안 비비진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칠기계가 막혀버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잘 비비기 위해서 이건 무슨 비비? 기계 비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재료의 혼합 제한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1번은, 자,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계, 돌로마이트 플라스 등에 혼합하여서 사용해서 안 됩니다. 석고 플라스터에다는 뭐 혼합하지 마라? 시멘트, 소석계,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석고 플라스터하고 같이 혼합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균열 4번에 균열 및 박리 방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정리해 두시고, 그 1번 문선이나 걸레바지, 두껍대, 돌림대 등의 개탕 주의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균열이 잘 안 생깁니다. 약간 띄어두라. 이 개탕 요거 날만큼, 흙손 날 두께만큼 약간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주변에는. 그거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나오죠? 시멘트 모르타르의 보습. 먼저 라스 먹임 나오죠? 메탈 라스, 와이라스, 바탕에 모르타르 최초로 발라붙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죠? 자, 이렇게 메탈 라스나 미장 바탕에 되어주는 철물이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걸 대놓고 처음에 이렇게 채우는 게 뭐다? 라스 먹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만약에 이 메탈라스를 설치하지 않고 처음 발음 뭐다? 초벌 발음인데, 만약에 이걸 대놓고 처음에 하는 것은 뭐다? 라스 먹임이라고 칭합니다. 라스 먹임. 그리고 고름질은 발음 두께나 마금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체크, 초벌 발음 위에 발라붙여주는 것이 그 발음층을 고름질이라고 해요. 고름질. 초벌 발음 위에다가 이제 고름질. 그리고 덧먹임은, 자, 그 균열이 생겼다. 이게 균열이나 이런 것이 틈새가 생기면 이것을 밀어 넣어서 메워 떼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덧먹임이고, 덧먹임. 그리고 마감 두께, 바람층 전체 두께를 말하는데, 뒤에 체크하십시오. 라스나 쫄대 발등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를 뭐다? 제외합니다. 체크하십시오. 제외.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를 시킵니다. 이거는 마감 두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각층,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가 미장 두께 체크하죠. 평균이에요. 이거는 최대나 최소가 아니마다 평균 발음 두께를 미장 두께로 보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그 바탕처럼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폐지 91페이지 발음 두께는 여러분들이, 자, 거기에서 1번에 나오죠. 자, 마무리 두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는데, 다만 천장이나 차양은 면밀히 15mm 이하로 하고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발음 두께는 바탕 표면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체크해 놓은 거 형광펜으로 끊으세요.
라스 먹임의 발음 두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라스 먹임.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쉽게 이겁니다. 이걸 철물을 바탕에 고정시켜놓고 먹인 거 있죠? 이거는 두께에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게. 이거는 라스 먹임 두께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라스 먹임 두께는 발음 두께에서 포함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한번 냈는데 정확히 알아두세요. 2번은 한번 냈는데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바닥이나 여기 나오죠? 바깥 벽하고 기타가 얼마다? 23mm예요. 바닥하고 바깥 벽 기타가 23mm이고 네 벽만 얼마다? 네 벽만 18mm. 그리고 천장 차양이 15mm예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거 대소를 한번 냈었거든. 그때 16회인가? 거디 한번 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재료의 비빔 및 운반에서 무조건 2번만 공부해 놓으세요. 1의 비빔량은 몇 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꼭 체크하세요. 몇 시간? 2시간 이내야 돼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는 다 틀려요. 이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전체가 약간 차이가 있다. 모르타르 이 사용 시간이 모르타르 사용 시간 뭐 하고 나서 물비빔 하고 나서 물을 넣고 물비빔 하고 나서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우리가 적겠죠? 조적조. 자, 벽돌이나 블록조에서 이런 벽돌조, 블록조에서 우리가 모르타르는 얼마였다? 2시간이었죠? 2시간.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는 뭐도 미장에서, 예, 미장공사에서도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이 됩니다. 2시간. 2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일 공사는 틀려집니다. 타일 공사에서는 물비빔하고 건비빔 개념의 시간을 차이를 두세요. 건비빔은 뭘 건비빔이라 했습니까?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비는 걸 건비빔이라 해. 그러면 이때는 물비빔일 때는 1시간이에요. 그런데 건비빔일 때는 3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돼. 틀려집니다. 3시간. 3시간 틀리네. 시멘트. 이어서 모르타르 무슨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본이 45분이 됩니다. 45분. 45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근데 단열 모르타르 있죠? 이건 시멘트 모르타르고, 단열 모르타르는 1시간이에요. 단열 모르타르는 미장에서 1시간을 잡고 있어요, 1시간. 단열 모르타르는 1시간입니다. 단열 모르타르.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해 두십시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초벌 발음하고 나서, 이제 초벌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 자, 발라주는 게 무슨 질? 고름질. 그래서 6번에 고름질이 되는 거고, 고름질 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 자, 넘겨보시면, 재벌 발음이 나옵니다. 재벌 발음. 그리고 정벌 발음, 이렇게 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원칙은 몇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라겠어요? 미장은 기본 뭐다? 3회 발음 공부의 원칙이죠. 원칙은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2회 발음 공법이나 1회 발음 공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회 발음 공법은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몇 밀리, 15밀리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회 발음은 평탄한 바탕면으로서 발음 두께가 얼마 되면 10mm 정도일 때는 1회 발음 공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일 모르타르 발음이 나오는데, 자, 이 단일 모르타르 발음은 에너지 절약 목적상 우리가 단일 모르타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한번 냈습니다. 18회 때. 단일 모르타르는 18회 때 유일하게 딱한번 기출했어요. 한 번. 단일 모르타르는 한번딱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자, 페이지 92페이지 2번의 발음 두께. 자, 발음 두께는 별도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몇 미리? 10mm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10mm. 자, 그럼 차이점이 이거야. 자, 보통 있잖아요. 시멘트 모르타 1회 발음 표준 두께는 몇 미리? 6mm. 6mm인데, 얘는 몇 미리다? 10mm에요, 10mm. 10mm 이하가 됩니다. 10mm.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페이지 93페이지. 자, 3번에 재료의 비빔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는 충분히 숙성되도록 손비빔 또는 기계비빔을 하고, 그후 1시간 이상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 1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이 뜻입니다.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사용해 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초벌 발음 나오죠? 그래서 초벌 발음도 거기 보시면, 뭐 있습니까? 뒤쪽에 그 두께 나오죠? 초벌 발음 몇 미리야? 10mm 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10mm 이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서 발라야 됩니다. 그냥 빨리 발음하면 안 되고, 천천히 압력을 주어서 발라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밑에 보양적인 측면에서, 보양에서는 그 1번에 보양기관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며칠 이상? 7일 이상 자연건조입니다. 체크하십시오. 7일 이상 자연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거 딱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거는 한번 시험에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주의사항에서 거기 2번 봐두시고, 외기온도 몇 도씨 이하일 때? 5도씨 이하입니다. 지온시죠? 지온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시에는 난방보정 등에 대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타일공사. 자, 타일공사는, 자, 먼저 거기 타일의 자재 부분 나오죠? 1번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여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뭐 때문이라 했어요? 부착력. 자, 1번은 타일에서 이 부착력이네.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일은 뒷굽이 있는 걸 써라. 그럼 타일은 이렇게 뒤에 굽이 있어야 돼요. 타일은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지 표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야지 부착력이 좋아져서 안 떨어지는 게.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외장용 타일은 자기 습기를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외장용 타일은 무엇을 써서는 안 된다? 외부 타일은? 외장 타일은 독이질을 쓰면 안 돼. 독이질은 안 된다는 정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럼 우리가 타일은 이렇게 나눴죠? 자기 있고, 습기, 독이. 토기는 사실 제품상 안 나옵니다. 이세 가지 타일이 있어요.
자기, 습기, 독기가 있는데 누가 온도가 높다 했어요? 위로 갈수록 소성 온도가 높다 했죠? 열을 가해서 구는 온도가 높아요. 소성 온도가 높고요. 밑으로 올수록은 흡수율이 커져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소성 온도 높으면서 흡수율이 적은 거예요. 좋은 타일이 되게. 위로 갈수록 좋은 타일이고 밑으로 올수록 타일이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외장형은 자기나 습기를 써야 됩니다. 내동에서 우수한 걸 써주고 내장형 독이 습기 자기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랭짐이 이에 준하는 노출되는 추운 장소는 독이지를 못 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 습기를 써라. 그러면 바닥은 주의할 것이 겁니다. 바닥은 뭐 쓰면 안 된다? 독이질 쓰면 안 돼. 독이질 안 되고. 그리고 유약을 바른 타일을 무슨 타일? 시유 타일. 시유 타일 쓰면 안 돼, 얘는. 유약을 바른 거 쓰면 안 돼. 그럼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이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죠. 무유 타일을 써야 돼, 바닥은. 무유 타일은 되는데, 시유 타일 쓰면 안 된다, 바닥은. 그러면, 여러분들, 욕실 바닥을 뺀질뺀질한 타일 부착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욕실에 가기가 싫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죠. 무유 타일 써놨는데도 약간씩 미끄럽죠. 잘못하면 하죠. 그래서 뭐 해놨습니까? 미끄럼 방지죠? 그거 부착해놨죠. 아, 그 미끄럼 방지 부착할 때 주의할 점이 그냥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안 하면 빨리 떨어져요. 그 바탕을 드라이기로 말리세요. 드라이기에 말리고요. 한참이 완전 건조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부착해야 돼요. 습기 있을 때 부착하면 빨리 떨어져요, 거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침용 재료적인 측면 나오죠? 자, 부침용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그 1번에 있죠? 모래, 장골재는 뭐다? 강모래 쓴다, 체크하시고, 강모래. 강모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 청정하고 깨끗한 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번 꼭 체크해놓으세요. 모르타르 배합에서, 자, 건비빔 후몇 시간?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비빔하고 나서 뭐다?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 꼭 체크해놓으세요. 물비빔은 1시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타일은 왜 1시간을, 얘들은 2시간인데, 이거는 조적조나 미장은 2시간인데, 타일은 왜 얘만 1시간을 규정 잡고 있는가 하면, 얘들은 미장은 자기 혼자 빨라지는 거고, 이거는 쌓는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 됩니까? 타일은 얻고 있어야 돼요. 모르타르가 부착되고 있어야 되는데, 타일의 무게를 지탱해 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부착력 확보해서 빨리 부착하라, 이게. 1시간이고.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는 얘는요, 방수액을 넣어서 비볐기 때문에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부착하라, 이게 45분. 45분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95페이지, 무유 타일하고 무슨 타일? 시유 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은 뭐다? 무유고. 유약을 바른 것을 뭐다? 시유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용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타일이다? 무유 타일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타일의 붙임 공법은 현재 시험은 3번하고 4번이 나왔어요. 3번과 4번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떠붙이기 공법하고 있죠? 압착 붙이기 공법 있죠? 두 가지를 좀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공법은. 공법은 두 가지를 좀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라겠죠. 떠붙이기하고 자 압착붙이기의 차이점은 뭐라겠습니까? 떠붙이기 공법하고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붙이기
줄여서 압착공법이라고 하죠. 압착붙이기 공법을 줄여서 압착공법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공법의 차이점은 붙임용 모르타르가 위치가 다르다겠죠?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다 바르는 거예요. 타일 뒷면에 바르고 얘는 어디다?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 그러면 현재 여기 바탕에다 발라놓고 이렇게 타일을 하나씩 이렇게 두들겨서 압착시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압착이고. 이거는 타일 뒷면에다가 모르타르 발라게 한 장씩 부착하는 게 떠붙이기예요. 떠붙이기. 그러면 사실상 현장에서 나중에 보면 누가 타일에 탈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떠붙이기 탈락이 많을 것 같아요. 압착 붙이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 우리나라는 뭐를 좋아합니까? 속도전을 좋아하죠. 느리게 하는 것도 속도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압착공법이죠. 이걸 한꺼번에 무리하게 너무 많이 펴 바르고 부착을 시키니까 나중에 타일의 탈락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장 한 장 꼼꼼히 부착해야 돼요. 나중에 백화현상 이런 거 동해는 많은데 탈락은 좀 적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탈락이 많은 게 압착공법으로 공사한 경우야. 왜? 너무 무리하게 공사 시공 속도 때문에. 천천히 부착하면 되는데 적당히 바를 만큼 딱 해놓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게 그래 됩니까? 우리도 뭐 하면 욕심이 생기죠, 맞죠? 그거 같이. 그래서 보고, 그러면 이때, 붙임용 모르타르 두께가, 얘는 떠붙이기는 12에서 24mm 사이로 합니다. 24mm 사이로 하고, 얘는, 큰 타이로 3에서 5mm 또는 5에서 7mm 정도. 그래서 대략 2mm 편차밖에 안 나. 2mm 편차. 그래서 누가 더 두껍게 된다? 떠붙이기. 그래서 큰 타일은 5에서 7mm가 되고, 그래서 이거 작은 타일은 3에서 5고 큰 타일은 5에서 7mm, 2mm 편차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2mm 편차밖에 못 둬. 근데 얘는 편차가 몇 mm 둘수 있다? 12mm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탕면의 평활도가 조금 떨어져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된다. 누가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된다? 압착붙이가 이 평활도가 좋아야 된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슨 공법을 많이 쓰고 있다? 바로 이 압착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무리한 속도를 내다 보니까 타일의 박락이 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거기 MCR 공법 나옵니다. 이걸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해요.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합니다. MCR 공법. 자, 그 부집에 전용식들 붙이고 미리 적읍니다. 타일을 안에다 설치해놓고 콘크리트 부어넣는 게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박리를 방지하는, 그래서 타일의 박리가 가장 잘안 되는 타일 공법이 뭐다? MCR 공법.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부착력이 제일 좋아요. 타일이 가장 박리가 잘안 되는 것이 MCR 공법이고.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6페이지 보면 외장하고 무슨이다? 내장 공법 구분해 두세요. 외장하고, 쉽게 내면 이런 거네요. 외장하고, 내장. 그럼 외장, 내장 공법이 5개, 4개인데, 공통 항목이 있잖아. 외장, 내장에 공통으로 할수 있는 공법이 뭐 있다?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
이두 가지는 공통이잖아요. 맞죠? 공통이고. 그러면 공통 아닌 것 정확히 기억하면 되죠? 위에 압착 붙이기,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 줄눈 붙이기. 동시 줄눈 붙이기는 밀착 공법이라 그랬죠? 밀착 공법.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내장에는 뭐가 있다? 낮장 붙이기하고 접착제 붙이기가 있습니다. 낮장 붙이기하고 접착제 붙이기. 그래서 공법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얘는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내면 냅니다. 아니면 이렇게 고락할 수 있겠죠. 외장, 타일의 외장 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내세요. 외장에만 사용하는. 자, 이걸 잘 봐요. 외장 공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외장 공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공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장에만 붙일 시작하는 게 뭐다? 낮장하고 접착제. 이거는 외장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90위 하단에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나오죠? 일반사항에서, 자, 봐 두실 거, 일반사항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실 거. 자, 봐 두실 거는 적어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3번 나오죠? 벽체 타일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붙인 후에 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장 줄로는 항상 공부해 두시고, 나왔는데 또 공부해 놓으세요. 타일 붙이고 몇 시간 경과 후에?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경과 뒤 후, 붙임 모를 때 경화증을 보아서 치장 줄로는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밑에 7번에 바탕 만들기 나오죠? 바탕 만들기는 기억해 보시면 뒤에 체크, 2회로 나눠서 바릅니다. 한꺼번에 바르면 안 되고, 2회로 나눠서 해주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디귿 체크하시고, 여름철, 외기온 3, 4일 이상 두고, 봄, 가을은 뭐다? 일주일 이상 기간 뒀다 부착하라.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죠. 바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실제는 이겁니다. 타일을 부착할 때, 바탕을 만들면서 뭘 두는 건가? 구배를 둬요. 경사를 둡니다. 그래야지 물 흘러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타일을 부착하면서 구배 만들면요. 이건 백발백중 물이 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 좋은 화장실은 이거죠. 물 청소하더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죠. 항상 그게 잘하는 공사거든. 그러면 바탕을 골라주면서 구배 경사를 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게 어느 정도 뭐다? 부착 강도가 나오고 나서, 바탕 모르타르가 부착 강도가 나오고 나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은 3, 4일이고, 기타 계절 뭐다? 일주일 이상.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 두라 이 뜻입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미음 체크, 바닥면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 100분의 1 체크하십시오. 구배는 100분의 1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 처리 8번, 9번입니까? 아, 8번이고, 8번에 바탕 처리 나오죠? 여름에 외장 타일 붙일 땐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쭉 지지면 돼요. 기억은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언에 보면 타일 붙인 바탕 건조 상태에서 따라 뿜치나 솔을 사용해서 물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의 흡수성 있는 타일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에 사용합니다. 그럼 디귿은 무슨 타일이다? 독이지? 독이질 타일은 미리 흡수해서 부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꼭 체크해 놓으세요. 타일 붙이는 모르타르 시멘트 가루 체크,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과정에서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시멘트 가루 뿌리면 안 된다는 게, 시멘트 가루는 뿌린다 안 뿌린다? 뿌리지 않도록 하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98페이지 보시면 타일의 동해 방지가 있고 타일의 탈락 원인이 나와요. 박나. 자, 동해 방지를 위해서는 1번에 소성 온도가 뭐다? 높은 타일 사용하고 흡수율이 뭐다? 낮은 타일 써라 이겁니다. 그럼 쉽게 무슨 타일 쓰라는 거야? 자기질 타일 쓰라 이거야. 자기질 타일이나 석기질 타일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무슨 타일은 써서는 안 된다? 독이질은 쓰면 안 돼요. 독이질. 독이질 타일은 써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무슨 타일은 사용해서 된다? 독이질 타일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독이질은. 독이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타일의 탈락 원인이 나와요. 붙임 모르타의 접착 강도 부족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접착 강도. 그리고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임 시간에 뭐다? 불이익이에요. 그리고 바탕재와 타일의 신축 변형 팽창 사이에서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타의 충전 불충분이나 붙임 후 보양 양생 불량으로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것도 한번 이야기했죠. 압착 붙이기죠. 압착 복부에서 무리한 시공 속도를 위해서 한 번에 뭐다? 붙임이 못해 너무 많이 바르고 공사할 때, 이때가 탈락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탈락이 제일 많은 게이 원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89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자, 창호미 유리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때, 자, 먼저 여다 문을, 자, 기능에 의한 분류 나오죠. 기능에 의한 분류가 뭐다? 개폐 방법이에요. 자, 개폐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개폐 방법. 어떻게 열고 닫느냐. 그래서 여다지 미석이. 자, 우리 이 문이 무엇이다? 여다지죠. 이게 여다지고. 열고 닫는 거. 이게 여다지입니다. 여다지. 그럼 미석이하고 미다지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고, 미다지는 벽 속에 밀어 넣는 문이 뭐다? 미다지. 자, 지하철 문이 무엇이다? 미다지예요. 미석이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의 샤시에 사용하는 것은 뭐다? 미석이죠. 미석입니다. 그리고 자재문. 자재문은 자유형의 플로인, 자, 이겁니다. 일반 여닫이는 한쪽으로밖에 안 열립니다. 이거 봐요. 일반 여닫이는 어떻게? 한쪽으로 열립니다. 바깥쪽으로 못 열잖아. 근데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롭게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 문이 무슨 문? 자재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강화 유리문 보십시오. 1층 같던데. 자, 편의점 들어가거나, 식당 1층 들어가면, 자, 아니면 1층에 많은 게 저거잖아. 중개업 사무소. 그리고 뭐 있습니까? 핸드폰 가게. 맞아요? 들어갈 때 처음 다 강화 유리문이죠. 자유롭게 여닫으세요. 그걸 무슨 문? 자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문 공부 좀 해놓은 회전문. 회전문은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구는 통제 목적으로 쓰는 거죠. 얘가 회전문이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는 거죠. 회전문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방풍 구조에 해당이 돼요. 회전문이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회전문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창호에서는 플러시 문꼭 공부해 두라 했어요. 플러시 문. 그래서 플러시 문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뭐다? 방문들이 뭐다? 플러시 문입니다. 그래서 울거미를 짜고
울금이는 문의 뼈대 골조를 울금이라 했죠. 중간에 살대에 대해서 양면의 합판을 교차한 문인데 접촉기 교차한 문이 플러시 문이다. 그래서 뒤틀림과 같은 변형이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0페이지에 자 염임대하고 마중대가 시험에 나왔어요. 염임대 마중대를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1페이지 풍소랑 공부해야 돼요. 풍소랑 자 풍소란이 자 방풍을 목재로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방풍 그래서 문풍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풍소란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이게 풍소란이에요. 예, 그림에 보시면 여기 대어놓은 거 있죠? 여기 두 개 그림 보면 여기 대어놓은 거 있죠? 덧대어놓은 거 있죠? 예, 이게 뭐다? 풍소라 목재 덧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풍 목재로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문 구조에서 자, 그 방화문 구조에서 보시면 갑종 방화문 나오죠? 그래서 갑종 방화문에 보면 비차열 성능 시간이 몇 시간?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은 몇 분 이상? 30분 이상 돼야 돼.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갑종만 적용합니다. 차열, 비차열. 차열이 30분 이상 돼야 된다. 차열은 어떻게 판별한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밑에 박스 해놨죠? 실험을 네 가지를 해요. 1, 2, 3, 4, 네 가지 시험하는데 1, 2, 3번만 합격하면 비차열이고 4번까지 모두 합격해야지 차열이에요. 그 4변에 면패들 적용해서 착화되지. 자, 이거예요. 방화문 이렇게 했는데 자, 쉽게 이겁니다. 이 방화문 양쪽에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가? 오이, 잠겼네. 여기 있으면 자 여기가 여기 실내입니다. 이거 불이나 이 불이 데워지니까 여기에 열을 차단 못하면 여기 면패들 딱 대고 해서 불이 붙겠죠. 착화가 되면 차열이 안 된 거야. 그럼 면패들 적용해가지고 불이 안 붙으면요 착화가 안 되면 차열이 된 거야. 그럼 안에다가 그럼 무슨 재를 넣어줘야지 됩니까? 아,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를 넣어줘야지 차열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믿지 마세요. 이 안에 거의 뭐 잡아놨는가 막 골판지는 하세요. 도로 열을 잘 든다래요. 타요 안에서. 아니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함부로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손 화상 바로 입어요. 초창기는 괜찮은데 불났을 때 바로 열고도 끄면 되는데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은 불길 하면 연기만 나죠. 그럼 산소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열어주면 안에서 어떻게 산소가 더하면서 팍 합니다. 터집니다. 그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함부로 문 열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을종은 뭐다? 비차열 성능이 몇 분? 30분만. 그것만 딱 체크하세요. 비차열 30분. 아, 근데 힘드니까 두께 하지 말고요. 두께 옛날 제작 과정 이거는 시험에 언급을 살짝 했거든. 그러면 차열, 비차열 가지고 언급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차열, 비차열 개념 있죠?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봅니다. 알루미늄 창호 많이 냈어요. 알루미늄 창호로 많이 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 그래서 2번 체크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은 알칼리성이 약해요. 약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에 약하다. 계속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잘 아껴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 잘 아껴놔 알칼리에 약하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열 잘 전합니까? 열 잘 안 전합니까? 잘 전하죠. 열 전도율이 커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상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 창호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거의 없어지고 있죠. 요새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겁니다. 옛날 아파트 샤시가 알루미늄 돼 있다 이러면요, 진짜 오래된 아파트예요. 맞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IMF 때 지어진 아파트라서 재료를 좋은 걸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매우 춥습니다. 난방을 해도 난방, 춥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은 무태문은 강화 유리문 딱 기억하면 돼. 강화 유리문. 무태문은, 자, 이렇게 돼. 상하에는 태가 있는데, 여기 강화 유리 써가지고, 상하에는 태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에 태가 없는 걸 뭐다? 무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밑에 1층에가 많죠. 그게 무태문이다. 그리고 아코디언도화는 103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형태야.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많이 합니까? 짜바라 짜바라 이러죠. 짜바라라 합니까? 짜바라라 합니까? 지방마다 약간 차이인데, 이게 칸막이 문용으로 사용된 게 아코디언도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주름. 그래서 뭐다? 아코디언도야. 그럼 아코디언이 어떻게 됩니까? 주름졌잖아. 음악기구 맞죠? 그래서 그것처럼 주름지게 생겼다 해서 아코디언도야. 칸막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에어도아, 이건 에어도아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겁니까? 에어도아는? 에어도아는? 저기서 많이 보잖아. 에르도안은 1층에, 백화점이 지하나 1층에서 들어갈 때, 외기가 들어오면 추워지잖아.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위에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위에서 막 바람 붙이죠. 그게 뭐다? 에르도안. 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창호 철물은, 자, 그러면 앞전에, 자, 저거, 레파토리인지를 냈거든. 5번에. 자, 그러면, 자, 미리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자, 이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사이죠. 99에서 104페이지까지. 자, 올해는 종합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 올해는 종합으로 갑니다. 자, 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을 낼수 없는 거야. 작년 시험에는 쉽게 레퍼토리인지를 찾으라고 했거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종합편으로 가요. 종합편으로. 올해는 종합문제 형태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철물하고, 그래서 앞전은 쉽게 내준 거야. 레퍼토리인지 맞추라고. 레퍼토리인지를 맞추라고 이제 출제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다 내는 거야, 힌지는. 철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거는, 농담 삼아 이해해가지고, 철물 그거 몇개안 돼. 얘들은, 자, 저겁니다. 주택가리사 시험 끝낼 때까지 계속 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얘는 주택가리사 시험 끝낼 때까지 계속 냅니다. 철물은. 철물은, 그래서, 저, 아직 다 공부, 다 하셨습니까? 못했습니까? 공부 다 하셨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모르는 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다 써놓으라 했잖아요. 석화지 테이프에다가 딱, 흰걸 딱, 다 붙여놓으라니까. 이거는 실린더 자물쇠였겠죠? 이건 실린더 자물쇠. 얘가 무슨 인지? 피보드인지라 했겠죠? 피보드인지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다? 도화? 클로저? 도화 체크. 근데 여기는 없다. 말발굽이.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뭐라 합니까? 도화? 홀드. 그래서 그 밑에 도화 홀드 나옵니까? 체크. 도화 홀드가 뭐다? 말발굽.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것. 그럼 얘는 저절로 닫히게 하죠.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는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이 뭐다?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즈라고 칭하는 겁니다. 도어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아, 우리나라 성질이 급하니까 자, 이런 현관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문들은 목재잖아. 목재인데 도어 클로즈 설치 안 해놨죠. 방문은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확 열면 벽하고 문하고 충돌합니다.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뭐다? 도어 스톱. 도어 스톱은 거기 뭐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아 참. 여기서 써가야 되지. 큰일 날 뻔했다. 인터넷 보면 사라지겠다. 아, 괜히 이거. 아, 저거 설명한다 갔다. 깜빵했어. 자, 그래서 기억하실게. 그래서 이제 기준 잡아두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물은 자꾸 봐두면 돼.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유경첩 있죠?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그럼 자유경첩은 옛날 서부 영화에 자주 나왔어. 주막에 총잡이 들어오면서 문이 삐걱삐걱 왔다 갔다 했죠. 그게 스프링 힌지입니다. 그럼 옛날에 여러분들 저겁니다. 영화관. 영화관에 보시면 대극장이었잖아요. 옛날은. 지금 소극장으로 바뀌는데 영화관이. 대극장일 때 문을 밀고 들어가도 되고 안에서 밀고 나와도 되잖아요. 양쪽으로 다 했던 것이 자재문. 그리고 경첩은 일반 방문의 철물이 뭐다? 경첩이에요. 일반 여닫이. 그리고 피보딘지가 요거라겠죠? 피보딘지. 자, 그래서 가장 무거운 갑종 방음은 아파트 현관, 세대 현관문의 힌지가 무슨 힌지? 피보딘지고. 플로아는 자, 중량 자재문에 사용하는 플로아인. 플로아가 바닥이잖아. 플로아 힌지는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거예요.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게 무슨 힌지? 플로아 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아 힌지는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거야.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해서 자, 우리가 저절로 닫히죠. 저절로 닫히는 것이 무슨 힌지? 플로아 힌지입니다. 저절로 닫히게 한 철물입니다. 그래서 중량 자재문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레퍼토리 힌지는 약간마다 열린 상태. 그래서 대략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중 화장실. 화장실 문이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열려있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안에서 닫아야지 닫힙니다. 저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 유지한 게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그리고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라고 했습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 그리고 도어 스톱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서 문짝이나 벽을 보호해주는 게 뭐다? 도어 스톱. 도어 홀드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말발굽이 뭐다? 도어 홀드입니다. 도어 홀드. 자, 그리고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선 열쇠, 내부에선 작은 손잡이로 트는 거. 보조 자물쇠였습니다, 옛날. 보조 자물쇠. 그리고 오르내리 꽂이쇠가 상하 고정용이죠. 이거, 옛날 이거 쌍여다지일 때. 쌍여다지가 되면요. 이렇게 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래 위에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 쌍여다지죠. 쌍여다지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린더 자물쇠고, 실린더 자물쇠는 이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것들. 실린더 자물쇠라고 해요. 그리고 도어 행거가 전문의 이동장치고, 크레센터는 오르내기 창이나 미서기 창의 잠금장치가 크레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센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크레센터. 크레센트를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05페이지 유리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